된 거죠? 사장님이 그러면 넘겨주셔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넘길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핸드폰 좀. 제 얼굴 혹시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소셜 셀링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제가 마이스토리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처음에 마이스토리 스피피트 준비한 거는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전직은 다운타운 자바에서 이제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바이어로 일을 했었고 제가 뉴스킨을 만나게 된 계기는 좀 일을 거기서 한 6년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중국 물건 뭐 뭔지 항상 박스 뜯고 인벤토리 확인하고 그랬던 바이어였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칙칙해지고 좁쌀여드름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28살 때쯤부터 이제 피부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이 좋다고 지인한테 들었기 때문에 제가 뉴스킨 사업자를 막 찾아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다녔어요. 회사 안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고,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루비를 1년 안에 달성을 하고 쭉쭉 넘겨주세요. 그냥. 다 석세스 트립,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석세스 트립하고 그다음에 루비 피넘 에메랄드 다이아 지나서 최고지급 블루 다이아몬드 달성을 올해 1월에 하게 됩니다. 지금 쿼런틴 기간인데도 같이 사장님들하고 저희가 줌 미팅을 하면서 지금 계속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비즈니스가 안 되는 데가 많지만 저희 뉴스킨의 매출은 지금 거의 400%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400% 정도 오른 이 상황에서 저희는 400% 정도가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지금 백인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해요. 백인 사업자분들이 하는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해봤어요. 그리고 좀 어떻게 이분들이 하는지. 소셜 셀링으로 지금 루스키는 사업을 거의 못 나가니까, 못 만나니까 거의 인스타, 완전 소셜 셀링으로만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도 소셜 셀링으로 잘 반응이 좋았던 거, 그리고 잘 했던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좀 오늘 스토리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소셜 셀링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예전부터 이제 나왔었는데, 이런 뷰티박스가 나온 지 지금 몇 년이 돼서 회사가 굉장히 소셜 셀링으로 피크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저희 수분 미스트, 머드팩, 그 다음에 폴리싱 피리, 각질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마스카라, 투명 립글로스, 그다음에 체지방 줄여주는 티그린. 여기 오른쪽에 쭉 나열된 거 보시면 투명 립글로스랑 뭐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립스틱, 화이트닝 치아, 머드팩, 그다음에 각질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발 뒤꿈치 이렇게 갈라지고 하고 완화하는 그런 포크림 같은 것들은 옛날부터 백인들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소셜 셀링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거의 피크를 찍고 있으면서 미국의 뉴스킨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넘겨주세요. 태닝 로션 요즘에 거의 백인들이 주력하고 있고 거의 아웃 오브 스탁 항상 지금도 벌써 6월 5일에 쇼핑이에요. 아웃 오브 스탁이었고 제가 저번 달에 다시 나왔을 때 바로 샀는데 바로 아웃 오브 스탁이 돼서 6월 5일까지 또 지금 못 사거든요. 그래서 백인들이 이 태닝 로션을 가지고 엄청나게 사업을 잘 하는데 제가 이게 백인만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이 아이템을 올렸을 때 반응이 굉장히 어떤 아이템이었거든요. 넘겨주세요. 쭉쭉 넘겨주시면 옆으로 넘겨주세요. 이게 네. 그 왼쪽 처음에 그 베네핏으로 봐주시면 이게 굉장히 왼쪽 좀더 앞으로요. 네. 보시면 한쪽 안 한쪽 완전 다르게 보이시죠? 그 다음이요. 베네핏 나오는 거.
그 다리 보시면 오른쪽은 한 거고 왼쪽은 안한 거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워터프루프고요. 이게 팁이 있어요. 바를 때 처음에는 조금 냄새가 나는데 지금 저 발랐거든요. 제가 여기 오늘 상체 데모를 하느라고 상체 다 이제 다 튜브 탑만 입고 발라가지고 지금 바른 상태예요. 그리고 방금 애기를 재우고 저희 이불이 하얗거든요. 누워서 재워도 안 묻어나요. 근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야 돼요. 처음에 한 30분 정도, 적어도 30분 놔둬야 되고, 한 1시간까지 놔두면 완벽하게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 시간을 두고 나가기 전에 준비할 때 미리 발라놓는 게 중요해요. 노출되는 부위에.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진짜 이렇게 오렌지빛깔이나 얼룩지는 거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정말 태닝샵에서 태닝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샤워하고요. 더 좋은 거는 이제 바디 스크럽을 하시고 각질을 잘 제거한 다음에 완전히 바디를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발라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각질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피부 표면이 엄청 이렇게 좀나저 말고 나머지 뮤트 좀 해주세요. 피부 표면이 엄청 매끈매끈해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각질이 같이 껴있는 데다가 이 태닝 로션을 바른다면. 근데 각질 제거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걸 발라주시면 굉장히 구릿빛, 그냥 포 시즌 다 선키스라고 막 나와 있는데 선키스 태닝 효과가 있어요. 시즌에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바디 루프라로 항상 먼저 스크럽을 하고 이거를 하실 것을 추천하는데 나가기 전에 어차피 준비할 때 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우리가 출복 입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준비를 미리미리 1시간 전부터 발라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바디로션 바르지 말고 드라이한 데다가 바르시는 게 이제 팁입니다. 그래서 바디로션은 발라주지 마시고 드라이한 거에다가 발라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분을 보고 사실은 비포 애프터를 따라했어요. 혜미 사장님 뮤트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비포 애프터를 이분 거를 보고 따라했는데 넘겨주세요. 이거 비디오 틀어질까요? 제가 이거 오늘 바른 거거든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건 저예요. 제가 왼쪽에 처음 발랐을 때, 왼쪽은 한번 바른 거고요. 오른쪽은 두번 발랐어요. 제가 오늘 이 강의 때문에 낮에 테스트를 한번 바른 거랑 두번 바른 게 얼마나 틀린지 해봤거든요. 제가 진짜 하얗잖아요. 피부가 너무 하얘서 여름에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다니기 좀 창피한데, 이거를 바르고 나서 진짜 너무 자신 있어졌어요. 제가 바디 프로필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디 프로필 찍을 때는 무조건, 태닝을 하고 데피니션이 잘 보이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었는데 완전 완벽하게 해결이 된거 있죠. 이걸로. 그래서 제가 진짜 하얀데 한번 발랐을 때 이렇게 이 정도 구릿빛 피부, 그다음에 두번더 발랐을 때는 오른쪽과 같이 굉장히 태닝된 효과를 보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팔에도 발라봤을 때 오른쪽 팔이 훨씬 더 태닝이 된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나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제가 샤워는 이거는 하면 할수록 지워져요. 샤워가 하면 할수록 지워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번 옛날에 팔에 발랐을 때 다음에 샤워 한번 했을 때 조금 지워지고 그 다음에 또 샤워 다음날 하니까 또좀 지워지고 해서 한세번 정도 하니까 좀 완벽하게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진하게 바르고 싶으면 몇번더 발라주시고 또 샤워한 다음에 마른 몸에다가 바디로션 바르지 마시고 이걸 바로 어플라이 하셔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네, 다음이요.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패키지가 굉장히 좋은 딜이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인스타글로 하나만 사면 21불 75센트인데, 8개 사시면 바디 루프라가 같이 딸려오고요. 그 다음에 ADR 포인트를 쌓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은 35팩. 이거는 ADR 포인트는 쌓을 수 없지만 가격이 거의 25%가 쌓아요. 그래서 30% ADR 포인트 갖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덜 받는 거지만 애니메이 그건 택스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아예 가격을 깎아주는 거니까 이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 20% 받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그래서 이 패키지를 저는 추천을 하고요. 다음이요. 많이 받으셔서 공부하셔가지고 저 패키지를 받으신 다음에 원래 그냥 정가로 받고 파시면 훨씬 좋죠. 그래서 공부할 때좀 많이 모아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8개 정도 받으면 또 바디루프라는 공짜로 오니까 가격은 똑같지만. 그리고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가 이제 출산 후에 굉장히 많이 효과를 봐서 요즘에 많이 알리고 있는 덜마틱 이펙트예요. 컨투어링 로션이라고 바디 셀룰라 일명 셀룰라이트 크림. 네, 다음이요. 네, 제 사진이 뒤에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도 배가 완화된 게 중간이 보시면 완화된 게 보여요. 쭈글쭈글한 게 조금 모여서 처진 게 팽팽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 허벅지 이거는 제가 회사 거 퍼온 거예요. 회사 웹사이트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료인 거죠. 회사의 공식적인 자료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배도 회사 공식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트리트먼트를 이중과 했을 때 왼쪽에 배는 굉장히 진짜 처졌는데 사실은 여기는 바디갈바닉이랑 덜마틱 이펙트랑 같이 한 효과라고 해요. 몇주 동안 그러니까 바디갈바닉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한세배 정도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 이제거 다음에 있거든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저예요. 제 배인데 저 출산하고 제가 배가 진짜 튼살도 많이 있었지만 배가 엄청 저는 컸었거든요. 애도 거의 4kg 가까이 해서 낳고 그다음에 전 53파운드를 쪘기 때문에 제가 엄청 많이 늘어났었어요. 배가 그래가지고 엄청 남산만 배가 너무 크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이제 탄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저는 바디갈바닉이랑 덜마틱 이펙트를 2년째 하고 있고 바디갈바닉은 일주일에 3일 정도 네 써도 돼요. 자료 쓰시고요. 일주일에 3일 정도 바디갈바닉 했고요. 그다음에 덜마틱 이펙트는 밤에 저는 아침에는 좀 바빠가지고 로션을 못 발랐는데 아침 저녁 바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는 후다닥 준비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뭐 출산하자마자 바쁘게 이랬으니까 아침까지 제 배에 바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아침 저녁 바르면 훨씬 효과가 두 배로 좋을 것 같아요.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명 셀룰라이트 크림이고요. 그다음에 팔, 복부, 뭐 엉덩이, 허벅지 이렇게 셀룰라이트가 끼는 데다가 바르시면 되고 히비스커스 추출물 그리고 꿀 추출물이 울퉁불퉁한 바디라인을 매끄럽게 정리해주면서 탄탄하고 빛나는 바디 피부를 연출해줍니다. 아침 저녁 바르시면 훨씬 좋고 바디 스크럽 이후에 바르시면 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것도 몸에 이 원료들이 적응을 하나 봐요. 왜 180도 밀리는데 안 밀리는 것처럼 저 에이지랑 미도 처음에 밀렸는데 나중에 갔을 때안 밀린 것처럼 이것도 처음에는 밀리더라고요. 배. 이게 고기능성이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데 지금은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배가 밀렸었다면 조금씩 밀려가지고 약간 떼에서 제가 바디 스크럽 안 해가지고 오늘 이런가 막 느꼈던 적이 초기에 몇번 있었는데 쓰다 보니까 그런 게싹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밀리는 거 아무도 없이 배에 너무 잘 흡수가 되고요. 당연히 바디갈바닉 이랑 같이 쓰면 뭐 3배 이상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가 빛 반사 광학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몸에 들어오는 빛이 있잖아요. 우리 햇빛, 뭐 여기 안에 있는 라이트 빛을 여러 각도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입체감 있는 그 빛나는 피부를 연출해주는 그런 과학 기술도 또한 들어가 있는 로션이라고 합니다. 에이지락 기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피부의 노화를 락해주는, 그러니까 탄력이 잃어가는 것을 락해주는 것이 있고요. 셀룰라이트,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 우리 누구나 엉덩이, 뭐 배, 허벅지 이런 데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이렇게 뒤에 허벅지, 엉덩이 조금 심한데 그런 데를 계속 발라주시면 진짜 100으로 심할 거가 한 30으로 줄어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자신감도 있고 우리 반바지 입을 때, 치마 입을 때, 뭐 비키니 입을 때 그럴 때도 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이거는 그 부위에는 엘리스트 발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바디는 안 바르셔도 되고요. 전체 바디는 네, 하얗게 튼 것도 한번 발라보세요. 저는 제가 배튼거 발라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배가 보시면은 제가 하얗게 좀 빨간데 저 배가 되게 웃긴 게 하얗게 터 있는 건데 맥주나 와인만 한잔 살짝 마시면 빨갛게 변해요. 저 찌릿 이렇게. 그 갈라져 있는 게 그래서 네 바르기만 하세요. 바디 스크럽 하시고 이제 아침 저녁 발라주시고 그 부위에 그러니까 튼 부위 그다음에 셀룰라이트 있는 부위 아침 저녁으로 바디 허벅지 엉덩이 배는 항상 저는 저걸로 출산 후에 발라줬어요. 나머지 그냥 이런 팽팽한 나머지 그냥 이런 데는 저희 그냥 레귤러 페레니아 로션을 썼고 네 임신한 상태에서도 엉덩이에 왜냐면 임신하면은 저는 굉장히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때 셀룰라이트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배도 발라주세요. 저는 근데 배는 이거는 약간 저는 배는 조금 더 리치한 바디버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셀룰라이트 있는 쪽 그리고 좀 울퉁불퉁하게 된그 피부 표면을 정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빵빵할 때는 바디버터 발라주시고 출산한 다음에 탄력이 잃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탄력이 있어요. 배가 팽창됐고 살이 늘어났기 때문에 탄력이 막 없진 않아요. 이게 쫙 빠져야 없어지거든요. 그때부터 발라주시면 좋아요. 지금은 아주 빵빵합니다, 배가. 그래가지고 엉덩이랑 이렇게 살찌 임신하면 그 대신 엉덩이 조금 발라주시면 좋죠. 배 말고 엉덩이, 허벅지는 제가 살이 찌면서 엄청 셀룰라이트가 심하게 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임신을 했을 때 막달로 가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엉덩이 쪽에 저 셀룰라이트 크림을 생각을 못했는데 배만 엄청 신경 쓰느라고. 근데 배가 제가 유전이 저희 엄마가 엄청나게 심하게 터졌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에 비하면 저는 저 정도 터진 거는 거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진짜 바디갈바닉과 저 셀룰라이트 크림으로 덜마틱 바디이펙트로 진짜 사람 됐죠. 그렇게 저 정도 배 됐으면 지금은 거의 하얗게 됐고 안 보여요. 안 보여가지고 좀 같이 하얀 색깔로 맞춰지니까 안 보이고 이게 탱탱해지니까 훨씬 더안 보여요. 이 스트레치 마크가. 그래서 임산부들은 이제 엉덩이 허벅지 위주로 아기를 낳고는 배에도 필수. 아침 저녁으로 꼭 발라주세요. 그래서 덜마틱 이펙트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것도 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요렇게 패키지로 사시는 게 훨씬 싸요. 방금 보신 것처럼 하나만 사는 것보다 저 패키지로 사시는 게 싸고, 그다음에 솔 솔루션은 17개 패키지 이게 훨씬 쌉니다. 솔 솔루션을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일명 발크림이라고 발 뒤꿈치 이렇게 갈라진 딱딱하게 두꺼워진 뒤꿈치잖아요. 그리고 막 각질이 일어나는 뒤꿈치, 팔 뒤꿈치 이런 데 굉장한 탁월한 효과가 있고, 중앙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거칠어진 발에 사용해왔던 올스파이스 베리를 갈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 이것도 비포 애프터 보세요. 제 발인데요. 그 바로 전에. 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다른 사업자 발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오늘 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거 하려고 오늘 또 제가 발을 씻어서 오른쪽에만 발랐거든요. 오른쪽에만 바르고 나서 찍은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가서 발을 씻고 오른쪽에만 바르고 왼쪽은 그대로 드라이 시켰어요. 그랬더니 위에 있었던 제 발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오른쪽만 바르는 게 훨씬 더 하얗게 되고 좀 맨들맨들해졌죠. 이건 한번한 효과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이 오고 있고 저희가 샌들을 신어야 되고 그러면 뒤에 나가실 때꼭 아침에 샤워하신 다음에 저거를 꼭 발뒤꿈치에 발라주시고 샌들을 신으시면 훨씬 더 정리가 된 발뒤꿈치로 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너무 허옇고 막 계속 쫙쫙 갈라지는 상태로 샌들 신으면 굉장히 좀 민망하잖아요. 근데 저거 정리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여성한테는 중요한지. 네. 그리고 다음 사진요. 그래서 이것도 패키지가 네, 임상을 다 찍으시는 게 중요해요. 내거 찍고 내거 올리는 게 중요하고 이것도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사면 20불 25센트인데 이 42개 에포크 솔 솔루션 이거 많이 모아서 산다면 이제 이건 패키지 있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이거 훨씬 싸더라고요. 한30% 싸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알렸고, 이번에 파월립스 저는 세일할 때도 거의 50개 이상 팔았던 것 같아요. 이 립스틱은 저의 메인 아이템이었고, 지금도 바르고 있고, 저는 이걸 정말 사랑해서 전달하는, 사업자인데요. 이 안에는, 다음 넘겨주세요. 네, 티 로즈 컴플렉스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티 로즈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다른 브랜드의 롱라스팅 그리고 묻어나지 않는 립스틱이랑은 좀 틀리게 보습과 영양으로 자연스러운 입술을 표현해주고요. 올데이 생기는 입술을 유지하는 게 키죠. 그래서 정말 집에 있을 때 얼굴 입술 안 바르면 진짜 칙칙해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선쿠션으로 톤업만 시키고 입술은 항상 이렇게 바르거든요. 맨 입술 위에 발라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립밤 같은 거나 립글로즈 바르지 마시고 아주 드라이된 씻고 그냥 드라이된 그 입술에 바로 어플라이를 하셔야 되고 1분 정도 마르기를 기다리신 다음에 매트 피니쉬를 하시고 싶으시면 뒤에 글로스 부분을 안 바르셔도 되고 만약에 좀 글로시한 피니쉬를 하시고 싶으면 뒤에 글로스를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지울 때는 그 립앤아이 리무버를 사용할 것을 추천드려요. 립앤아이 리무버를 꼭 사용하셔서 사용을 해야 저는 이걸 완벽하게 지울 수 있고 루미스파로 지워도 약간은 남습니다. 그래서 립앤아이 리무버를 항상 같이 준비해 주시고 저희 립앤아이 리무버 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오늘 밤에 세수를 아직 안 했는데 이거를 저희 립앤아이 리무버로 지우는 것을 영상으로 다시 찍어서 이거는 립앤아이 리무버 소셜셀링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는 지금 패셔니스타 발랐어요. 패셔니스타. 네, 그래서 그거를 또 홍보할 생각입니다. 항상 소셜셀링에 뭐가 좋을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꼭 지우고 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안 지우고 그냥 이렇게 좀 어설프게 발라진 채로 잔 적도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입술이 막 엄청 드라이 되거나 이렇게 칙칙해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세수하는 것처럼 입술은 또잘 지우고 자는 게 중요하니까 잘 때는 아주 내추럴하게 그냥 주무세요. 바르고 주무시지 말고. 네, 그래서 저는 올데이 생기는 입술, 집에 있으면서도 코런틴에 저희 마스크 쓸 때도 필수. 저희 애가 저는 애한테 뽀뽀할 때 이건 발랐을 때만 뽀뽀해요. 왜냐면 안 묻어나니까. 그리고 커피랑 티 같은 거 마실 때도 필수. 하나도 안 묻어나니까 저는 이 립스틱을 너무 사랑하고요. 이거는 정말 제 최애템이에요. 제가 이거 나온 순간부터 해서 지금 요즘에 그 세일 때 빛을 발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한번 오더하면 이거를 계속 오더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는 한번 오더하면 리오더, 친구 생일 선물로, 코워커 생일 선물로, 엄마 준다. 뭐 하나 계속 오더하고, 이거 색 너무 예뻐.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엄마도 오더 하나 해주려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얼른 3개 보냐.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 생일 선물로 이거 오더 2개, 컬러 2개 해주려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진짜 너무너무 너무 잘 나가. 이거는 소개도 잘 나가고, 좀 금방 쓰기가 좋아요. 좀 양이 조금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르게, 오래 쓰는 립스틱과는 다르게, 이건 금방금방, 또 달아가지고, 제 오더도 빨리 들어오고, 사람들한테 소개도. 싸니까, 20불 때 21불이니까, 21불 75센트 플러스 택스니까 얼마나 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소셜셀링 아이템으로 이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그리고 저희 아빠도 아빠가 반하셨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네, 넘겨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러 차트, 화면이. 네, 제가 바른 거,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넘겨주시고요. 네, 저는 글로스보스, 제가 이거를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그 폴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뽑아달라고. 어떤 색 바른 게 제일 예뻐요? 막 이러면서 물어봤더니 그 글로스보스가 제일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거의 95% 독점. 그래서 글로스보스가 진짜 어디서 들었는데 정말 세련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직접 얘기하기를 너무 세련된 색깔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건 한번 바르면 굉장히 은은하고 두번 바르면 저렇게 진짜 좀 진하게 발색이 돼가지고 그랬어요. 저도 글로스보스가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좋을지 몰랐는데 진짜 그 스토리 인스타 스토리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색깔이 제일 예쁘냐.
그랬더니 완전 95%가 다 글로스 보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로스 보스만 앞으로 네, 거의 한90% 하고 다니는 걸로. 네, 다음 넘겨주세요. 맞아요. 이건 진짜 세련된 핫핑크. 골게터, 제뉴인. 이렇게 나의 착샷을 준비하는 거는 거의 필수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그냥 차트 줄수 있고, 뭐, 뭐라 그러지? 팔에 묻은 거줄수 있죠. 팔에 묻혀가지고. 근데, 제일 좋은 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를, 내가 제일 이건 진짜 강추하는 컬러를 직접, 뭐 모든 색깔을 다살 수는 없겠지만, 내가 몇개 구비한 거는, 내가 이렇게 직접 찍어서 이렇게 컬러 차트, 내가 직접 착용샷을 구비해 두는 게 이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바른 거 있어? 바른 사진 있어?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저도 거의 한 9개 있어요. 10개 진짜 그 흑인 색깔 누드 베이지 빼고는 다 있는데, 저거는 대표적인 제가 맨날 맨날 바르는 색깔이죠. 4개 중에 하나거든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에서 저는 이 비디오도 직접 이거 올리기도 했고요.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동영상이 훨씬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이거는 필수. 안 묻어나는 거 아주 심하게 쪽쪽쪽쪽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건 진짜 안 묻어나는 거구나를 보여주는 게 필수예요. 이 파울리스 폴리스는. 네, 다음이요. 저는 소셜셀링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태닝 로션을 올렸더니 진짜 의외의 사람들이 컨택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관심이 없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진짜 태닝 로션에 관심 있어? 이러는 의외의 사람들이 연락이 몇 명이 오는 걸 보고 진짜 이 시장은 모르는 거구나. 정말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다른 시도를 우리도 같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회사가 이 소셜셀링 제품, 그리고 단품, 이런 것들 많이 밀고 있고 백인들이 이걸로 400%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쵸? 몇 달째. 근데 백인들은 소셜셀링에 집중하면서 퀄런틴 기간 동안 뭐, 세네 배 성장을 한 거면 매출에 있어서, 그리고 팀 성장에 있어서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랑은 안 맞을 거야. 우리 문화랑은 안 맞을 거야. 저건 백인들 문화지. 걔네들은 리테일을 챙기니까, 뭐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요즘에 몇개 해보면, 제가 저 배에 올려가지고 바로 그날 바디갈바니 팔았거든요. 제가 바디갈바니랑 덜마틱 이펙트 저는 덜마틱 이펙트는 바디갈바닉이랑 덜마틱 이펙트 한 분한테 연락 왔는데 저는 태닝 로션이 올렸더니 거의 8분 중에 한 5분이 진짜 연락 안 되던 랜덤 그러니까 저쭉 그냥 보고 있었던 분이 저도 하나 혹시 구매 가능할 거 이러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닝 로션 올렸을 때 되게 놀랬고 파울립스를 전달하면서 저는 엄청 쉽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구나. 제가 파울립스를 세일할 때 사람들 쇼핑 내기 싫어하니까 멀린 사람 보내줬지만 LA나 오시는 사람들은 갖다 주면서 제가 한 장짜리 카탈로그 이런 것도 다 껴줬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프로모션을 얘기하고 직접 얼굴로 신뢰를 쌓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한번더 각인시키고 그다음에 나랑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제품도 갖다 주는 것을 절대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형성될지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한 장짜리 카탈로그를 주니까 그거 보고 쭉 오더라 하더라고요. 한 200브러치를 어떤 분은 그러니까 본인이 맞아요. 진짜 이거 하나로, 이 조그만, 왜냐면 부담이 없으니까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가서 카탈로그랑 하면서 그 기회를 잡으셔서 내 매니아 소비자 구축의 그 발판을 이런 단품, 소셜셀링 제품으로 좀 되게 유니크한 제품이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는 갈바닉, 룸스파 이런 것만 했는데 좀 이런 거를 시도해 보셔가지고 뭐 이런 상의를 오픈하기 좀 그러면 팔이나 다리는 누구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태닝샵, 지금은 열었지만 태닝샵이 아마 문 닫아서 그랬나 봐요. 굉장히 잘 됐다고 해요. 백인들은 이거 태닝로션 없어서 못 팔았으니까. 샵을 못 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간편하고 태닝을 계속하면 되게 드라이해져요. 저도 옛날에 한번 한적원 시즌 하고 그냥 저는 안 맞아가지고 스탑했는데 너무 드라이해지고 좀 피부가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태닝을 한다는 건 저는 조금 상상할 수는 없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또 까만 피부에 막 이렇게 목숨 건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싶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이제 분명히 하고 이제 그 사진을 찍을 건데 이 저희 라이언 니피얼스키라고 저희 회사의 CEO죠. 네, 전 세계 세계 누스킨 전 세계 글로벌 사장님이신데요. 요즘에는 진짜 손님들이 제품을 우리가 내가 트러스트하는 내가 신뢰를 쌓았던 그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을 산다고 해요. 광고, 연예인들이 광고하고, 뭐 유튜브 광고고, 뭐보다는 내 지인이 진짜 좋아서 추천하는 것을 사는 경향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제품들이 소셜셀링 할게 해야 너무 많더라고요. G3는 뭐 항상 잘 나가니까. 근데 유스 99불 프로모션도 있죠. 바오바바디 버터도 전 애들 임산부는 임산부대로, 애들은 애기대로. 그리고 저거 모기 요즘에 이렇게 모스키토 그 퇴치 막 시계도 차고 막 뭐도 붙이고 뭐막 그런 거밤 많이 팔잖아요. 근데 저걸 한번 응용해가지고 또 소셜 내 SNS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치약도 저는 옛날에 진짜 화이트닝에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저 치약은 한 번만 닦아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인들한테 보여주려면 30분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치약, 화이트닝 치약을 갖다가 내 이빨에 30분 정도를 머금고 있어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옛날에 저희는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테스트를 다 했어요. 사업자들이. 네, 그래서 그때 직접 입에 그때 계셨던 분몇분 계신데 입에 네, 머금고 한 30분 좀 다른 거 하고 계세요. 좀 괴롭겠지만, 그거 한 다음에 이렇게 이빨을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왜 치약, 치과에서 보는 그왜 차트 있죠? 칼라 차트? 최대한 안 넘기게 잘 먹, 그 이게 의지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다잘 머금고 계시던데요, 사업자분들. 저희가 다 직접 테스트했다니까요. 그때 현미랑 사장님, 우리 서혜선 사장님. 케이트 저다 있었어요. 케이트 사장님 저다 같이 해봤거든요. 사무실에서 다 의지 있으면 머금을 수 있고 안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넘어갈 수 있지만 안전하니까. 그래서 화이트닝 키트처럼 진짜 이게 그냥 화이트닝 치약하면 비싸지만 내가 화이트닝을 받으려면 치약 가서 받으려면 치과 가서 받으려면 몇백 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 레이저 이렇게 쏠때 따끔따끔하고 아픈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렇게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너무 싫어서 저는 진짜 포기했거든요. 그 찌릿찌릿한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이걸로 내가 화이트닝에 패션이 있다. 내가 이빨 하얗게 하는데 정말 하얘지고 싶다. 그럼 이걸로 내 자신한테 실험을 해보신 다음에 그걸 갖다가 공유를 하시고 내 친한 친구들한테는 내가 이걸 직접 눈으로 내가 직접 봐야 완전 정말 열정을 물고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확실하다면서 정말 하얘지는데 아픈 거 없이 자극 없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셜셀링 제품들을 잘 이용하셔서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조금씩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오늘 일찍 준비 못한 점 죄송하고요. 질문이거나 아니면 제 비포 애프터 사진 뭐 쓰시고 싶거나 그러신 분 계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